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서북미 시애틀 강원 도민에 가요.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한 강원인의 밤을 주최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함종현 이사장님, 이영삼 행사준비위원장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반갑습니다. 네. 벌써 12월이에요. 네. 12월 정말 세월이 빨리 가는데, 12월 하면은 어린아이들이 1년 중에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크리스마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그 함종현 이사장님이나 김영삼 우리 행사준비위원장님께서는요, 어렸을 때의 크리스마스의 추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 가지씩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크리스마스 하면은 교회에 가서 연극하고 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던 이런 생각이 나고, 조금 커서는 이제 성가 아침 그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네. 성가하던 생각이 납니다. 네, 아, 그 말씀 들으니까 저도 그 생각이 나네요. 네. 우리 이영삼 그 준비위원장님께서는? 예, 저도 그랬습니다. 그 새벽교회 새벽 2시서부터 네. 집집마다 다니면서 아, 산타크로스 새벽송을 들으면서 거기서 이제 그 집집마다 엿을 주고 네. 또 과자를 주고 그게 생각이 납니다. 좀. 네. 예. 근데 여기 와서 전체적으로요, 어린 시절이 무슨 생각납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공통적으로 교회에 가서 좋은 선물 받고 선곡 하던 생각이 어렸을 적에 남아, 그 저에게 선물이 그렇게 지금 우리 함종현 이사장님이나 이영삼 장로님 그 나이 때는요, 요즘처럼 그렇게 선물 받기가 풍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계기로 해서 교회 나간 사람도 많았었습니다. 네, 네 많죠. 네. 조금 12월 되니까 그런 생각이 나네요. 자,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어떻습니까? 네, 네 내년 2월 9일부터 네. 17일 동안 열리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참 우리 그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를 우리가 한 것도 성공이지만 더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힘을 보태야 될 줄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그 강원도민의 밤에서는 이번에 특히 이 도민회가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한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더욱더 반갑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예, 제가 그 특히 2017년도 우리 강원인의 밤을 네. 아, 또 다른 것보다도 하게 된 큰 애년 하지만은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그 동계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이 네. 2월 9일부터 2월 19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열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강원도민의 회원 한 분 한 분은 일심단결해가지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네. 우리 회원들 중에서는 아마 그 동계 올림픽 위원회에다가 우리 강원도민회는 아마 기부도 하신 분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 후원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거 그 강원도민회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아서 강원도민회 회원으로서는 조금 역부족이 아닐까 해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애청자 여러분이 많이 힘을 합쳐줘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이영삼 준비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으면 어떻습니까, 이사장님? 그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강원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좀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유치가 됐기 때문에 네. 이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이 마음을 모아서 후원하는 이런 것입니다. 근데 아까 준비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벌써 우리 이영삼 준비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금액을 그 평창 올림픽 후원회에다가 벌써 성금을 아. 보내기도 했고 네. 또 성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애틀 교민 전부들이 우리 주류 사회에 또 교민들한테 평창 올림픽에 대한 홍보 관심을 자꾸 일깨워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요. 그 이제 세계적으로 이런 동계올림픽이라든지 뭐 사카 그 축구 시합을 그 유치원을 하고 참 그 힘들게들 그 유치하기 위해서 힘쓸지 그 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정부가 무엇을 얻는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요번에 그 아시다시피 아시아에서는 하계 올림픽하고 동계 올림픽을 치른 나라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네.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두 번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전 국민이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이 올림픽만큼은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민회는 거기서 정성과 뜻을 다해 가지고 뒷받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우리 강원도민회는 요번에 그 송년회 밤을 하면서 강원도 평창에 있는 평창국민학교에다가 다섯 명의 초등학생 애들을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네. 예, 천불씩 해가지고. 그 다음에, 중학생도 지금 우리 심사를 해가지고 또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정말 강원도를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원하고 올림픽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회장을 비롯해서 우리 회원들 30명 가까이 되는데 일심 동체가 돼가지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그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꼭 성공을 이루리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였고 또 평창에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그 세계적으로 많은 인구가 와서 정말 좀 국가의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저 사회자의 또 이 생각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 서북미 강원도민회 강원인의 밤 언제 있습니까? 네. 12월 9일 오후 5시 반에 네. 코엠홀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번 토요일이네요? 네. 네. 많은 분들이 가셔서 이번에는 그냥 뭐 그 이 연말 그런 프로가 아니라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런 행사이기 때문에 참 이건 행사가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행사의 프로그램 좀 소개해 주신다면 예, 네. 먼저 그 행사의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전에 요번에 그 2017년도 강원인의 밤을 하니까 알게 모르게 후원한 업체가 한 13개 업체가 됩니다. 와우. 그 밀어주고 네. 또 항공권으로 대형 TV, 정수기 그 다음에 뭐 자전거로 해가지고 한 40여 점을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와. 먼저 그분들한테 감사하게 여기고 예. 일부에서는 이사장님 그 다음에 회장님 이 및 취임식을 갔습니다. 네. 그 끝나면 바로 2부에 네. 장기 자랑, 노래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기에는 서북미 지역에서 우리 한인들이 좀 노래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요번에 네. 다 모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마음껏 노래로서 기량을 발휘해가지고 상품도 푸짐하게 타가고 그 다음에 바로 5시 반에 우리가 한식으로 해가지고 정성과 뜻을 다한 음식을 뷔페로 해가지고 대접합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 강원인이 아니더라도 오시면 마음대로 드시고 즐겁고 편안한 그런 그 저녁이 될 겁니다. 네. 그 저기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도우셨다는데 이게 뭐 도우신 분 감사 뭐 표시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예, 제가 봐서는 뭐. 준치과라든지 가나한의원, 박선부동산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희대 동문회 네. 뭐 하여튼 많은 업체가 한 13개 업체가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특히 그 노래자랑을 한다 그러는데 노래자랑의 그 출전자들에게도 많은 상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노래자랑의 이번에 그 1등은 대형 TV 와우. 신형 네. 한 천 가격으로 말하면 한 1,100불 정도 되는데 뭐. 그걸 어느 분이 했습니다. 아주 신형으로 해가지고 네. 한 55인치 네. 예. 네.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정수기 공기 청정기 그다음에 뭐 자전거
여러 가지가 상품이 많습니다. 네. 그 노래자랑은 강원도민의 회원이 아니라도 일반 네, 누구나다 예, 할 참여할 있습니다. 수 있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저도 좀 도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즐겁자고 했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그 보면은 무슨 그 노래자랑 뭐 그룹댄스 뭐 상품도 많이 준비하고 계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가시는 분들이 그래, 그러면 그 맛있는 그 저녁도 준비하고 상품도 있다고 그러는데 뭐 회비는 얼마일까? 들어가는 입장료는 얼마일까? 궁금할 것 같아요. 네. 회비는 한 분당 20불로 정해졌습니다. 네. 네. 뭐 20불이면 좋은 저녁 먹는데 뭐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내셔도 좋습니다. 네. 네. 돈 많으신 분은 100불 네. 내고 가시고 이번 그 좋은 행사를 하는데 함께 동참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 2부 뭐 이렇게 송년잔치 노래자랑을 하면서 자꾸 제가 뉴스에 들어보니까 명사회자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분을 모시길래 혹시 저는 우리 그 이용삼 준비위원장님이 명사회자로 나오시는 건 아닌가 생각했는데 어떻습니까? 아니 그건 네. 아니고요. 그 하여튼 그분은 뭐 말도 잘하지만은 온 청중들을 웃음바다로 만듭니다. 기쁨을 줍니다. 네. 그다음에 활력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지고 우리는 명사회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예. 1년의 피로를 웃음으로 많이 예. 풀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번 행사도 그렇습니다만은 앞으로 1년 동안 기간이 1년입니까? 그 회장단의 기한이. 네. 네. 회장은 이제 임기가 2년입니다. 네. 그래서 시애틀 그 지역의 강원도민 회원은 거의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와우, 됩니다. 네. 그런데 이사님들은 금년에는 이사님이 22분이세요. 와우, 예, 22분의 네. 이사님들이 매월 모이셔서 그 사업 계획을 세우고 네. 또 실제 저 실행하는데 여러 가지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행사도 22분의 이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회장님 또 부회장님 여러 임원들이 적극히 참여해 주시고 또 평창 올림픽 성공 기원을 위해서 강원도 회원 아니신 여러 다른 일반 시애틀 교민들도 많이 후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그동안 그 강원도민들이 또 얼떨 뭉쳐서 연말 잘 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번에 그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어서 더욱더 많이 단결하고 많이 모이신 건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제가 이래 보니까 우리 강원인의 그 밤은 또 한 분 한 분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회장님을 이주를 해가지고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일심동체가 되어서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또 노숙자를 돕고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오면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강원인들이 더 일치를 단결하는 걸 보고 하니까 더 좋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강원도민의 앞으로 창창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특히 그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모인다니까 더 고맙고요. 이게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우리 한인들에게 좀 어떤 말씀을 드리실 수 있는지 우리 이사장님? 네. 네. 지금 시애틀에 계시는 여러 교민님들이 우리 강원도민들을 아주 많이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강원도민회에서도 강원도민뿐만 아니라 시애틀 교민 전체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단체로 앞으로 되어지자 하는 이런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영삼 행사준비위원장님, 이렇게 행사를 준비하는 데는 사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 이번에 많이 애쓰셨을 것 같아요.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번에 네. 그 강원인의 밤은 다른 때보다도 좀 틀리게 처음에 5시 반에 오픈을 한 다음에 부페로 1부를 한 다음에 2부 노래자랑에 들어가서는 이 워싱턴주의 북장구팀이 스타트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기타
가수가 나와서 두 곡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준가수라고 있는데 여자분이 나와서 또 두 곡을 부릅니다. 와서 보시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쁨과 즐거움과 엔돌핀이 도는 그런 저녁이 되고 앞으로 우리 강원인들은 하나가 되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그런 강원인들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듣고 보니까요, 그 장소가 좀 좁을 것 같아서 참가하시는 분은 빨리빨리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긴 많이 해야 100명, 120명 수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오시면 어떡하나 전 노파심이 조금 생깁니다. 네. 그렇지만 서설에도 축하를 해주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번 토요일 날, 네, 서북미 시애틀 강원도민회가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한 강원의 밤을 갔는데, 네, 이 함정연 이사장님, 이영삼 행사준비위원장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성공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